여러분, 평소에 다쓴 치약은 그냥 버리기만 하셨나요? 분명 안에 조금씩 남아있는 것 같은데 버리기 아까우셨던 적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다쓴 치약을 활용한 유용한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간편한 방법들 뿐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다쓴 치약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크기는 상관없고요. 저는 화면과 같이 한번 잘라봤습니다. 잘린 치약은 옆면도 한 번만 잘라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숨어있는 치약을 한번 활용해 볼 겁니다. 물론 양치할 때 하나씩 뜯어 사용하셔도 좋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녹슨 물건에 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녹슨 물건에 치약을 골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분만 있다가 수세미로 닦아보시면 정말 깨끗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더러운 싱크대 수전을 새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잔뜩 묻어있는 치약을 활용해 볼 건데요. 특별한 방법 없이 치약을 골고루 묻혀주시면 정말 새것 같은 수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치약을 잘 묻힌 수전은 5분 뒤에 수세미로 닦아주시고요. 마른 걸레로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정말 깨끗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싱크대 수전뿐만 아니라 화장실 수전도 완전 새 것처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기름진 프라이팬 뚜껑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프라이팬 뚜껑의 기름때는 잘 지워지지 않아 고생한 적이 많으셨을 텐데요. 치약을 이용해 닦아보시면 정말 깨끗하게 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5분간 불려둔 프라이팬 뚜껑은 수세미로 한번 헹궈주시고요. 마른 걸레로 닦아주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프라이팬 뚜껑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다쓴 치약을 이용한 여러 가지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쓴 치약을 변기에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꿀팁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쓴 치약 한두 개를 준비해줍니다. 준비한 치약의 양끝 부분은 화면과 같이 잘라주시고요. 옆부분도 화면과 같이 잘라주세요. 오늘은 두 군데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반으로 한번더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잔뜩 숨어있는 치약을 사용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변기 위에 만들어둔 치약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변기 위에서 치약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변기에 거품이 잔뜩 일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거품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 볼 거예요. 5분 정도만 유지해 주신 뒤에 설로 깨끗이 닦아주시면 아주 깨끗해진 변기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면대에 치약물을 받아 깨끗하게 청소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과 같이 치약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비누때나 수전을 닦아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남은 치약으로 화장실 바닥을 청소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군대에서도 바닥 청소를 할때이 방법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주 깨끗하게 청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변기 청소를 할땐 양치를 하고 남은 거품을 뱉어도 좋지만 오늘은 남은 치약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치약을 사용해서 화장실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치약을 사용해서 날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유용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받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평소에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날벌레나 모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을 활용해보신다면 이 문제를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주인공인 유통기한이 지난 치약이나 사용하지 않는 치약을 준비해주세요. 준비한 치약은 적당한 그릇에 3스푼 정도 짜주시고요. 물한 컵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치약의 덩어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잘 저어주세요. 체가 있는 분들은 체에 걸러주셔도 좋습니다. 치약물을 만들었다면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인 소주도 준비해 주시고요. 소주 한 컵을 치약물과 섞어줍니다. 벌레 퇴치제가 완성됐다면 적당한 분무기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덩어리진 치약이 들어있다면 분무기가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꼭잘 걸러서 넣어주세요. 퇴치제가 완성됐다면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벌레가 나올 만한 배수구에 퇴치제를 조금씩 뿌려주세요. 치약과 소주의 성분은 벌레를 퇴치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기로운 향까지 나게 해주는데요. 배수구뿐만 아니라 쓰레기통, 욕실 배수구까지 뿌려주신다면 더욱더 큰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탈취제를 뿌렸다고 하더라도 벌레가 꼬일 수 있는 음식물은 자주 버려주시고요. 꼭 탈취제가 아니라 각종 물때를 제거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욕실에도 물때가 있다면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고요. 남은 치약물은 싱크대를 청소할 때 활용해 보시면 정말 깨끗해진 싱크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남는 치약과 소주가 없는 분들은 남는 가글을 물과 1대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해 주셔도 좋고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만 뿌려 주신다면 각종 날벌레들을 퇴치하는 데큰 도움을 줄 겁니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재료로 무뎌진 칼날을 아주 쉽게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평소에 칼을 사용하다가 날이 안 들어서 고생했던 적 있으신가요? 분명 처음에는 슥슥 잘 잘리는 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날이 무뎌진 걸 경험한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집에서 쉽게 날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널리 알려진 방법인 쿠킹 오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쿠킹 오일을 화면과 같이 구겨주시고요. 칼을 사용해서 중앙에 적당한 홈을 내줍니다. 이 작업을 하실 땐꼭 손을 조심해 주시고요. 화면과 같이 칼을 갈아주시면 날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뚝배기나 머그컵을 사용해서 칼을 가는 것입니다. 먼저 화면과 같이 치약을 골고루 짜주시고요. 손가락을 활용해서 거친 부분에 치약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칼에 날이 서 있는 방향을 확인해 주시고요. 같은 각도와 방향으로 계속해서 밀어준다면 칼날이 잘 갈리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이 원리는 치약의 연마 성분과 도자기 밑면의 거친 표면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물론 전문가에게 칼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 한 번쯤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와 칼에 물을 살짝 뿌려주시면 조금 더 도움을 줄수 있고요. 화면처럼 세부치로 칼날을 세워주기만 해도 칼이 잘 드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겁니다. 또한 날이 잘 들지 않는 가위를 가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방법과 같이 쿠킹 오일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먼저 화면과 같이 쿠킹 오일을 여러 번 접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위를 사용해 얇게 잘라주시기만 해도 가위에 날을 세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재료로 아주 간단하게 칼을 가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쓴 치약을 세탁기에 넣어서 활용하는 아주 유용한 꿀팁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쓴 치약의 머리 부분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끝부분도 화면과 같이 잘라주시고요. 옆부분도 잘라주시면 오늘의 재료 준비는 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잔뜩 숨어있는 치약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해 볼 겁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준비한 치약은 세탁조 안에 넣어주세요. 치약은 세척 효과가 뛰어나 여러 가지 청소에 사용되기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다쓴 치약을 세탁기 안에 넣어주기만 해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 거예요. 뚜껑에도 치약이 잔뜩 남아있으니 뚜껑도 넣어주시면 좋아요. 또 치약만 넣어도 좋지만 걸레나 발수건도 한 장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빨래가 될 뿐만 아니라 세탁조 구석구석을 청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전원 버튼을 킨 뒤에 통세척이나 표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제통도 청소해 볼 건데요. 화면과 같이 파란 부분에 손가락을 넣고 눌러서 빼주시면 돼요. 큰 대야에 다쓴 치약을 물에 녹여주시고요. 수세미를 사용해서 세제통을 청소해보시면 정말 깨끗하게 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깨끗하게 씻은 세제통은 흐르는 물로 마무리해주시고요. 세탁조가 깨끗하게 청소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거품이 잔뜩 일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 깨끗하게 변한 세탁조는 열어주시고요. 말끔하게 사용된 치약은 따로 분리배출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남은 치약으로 고무 패킹까지 청소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구석구석 숨어있는 곰팡이들까지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다쓴 치약을 활용해서 세탁조를 아주 깔끔하게 청소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